누가요? 똑같아요. 우리 엄만. 너구나. 박연진 딸, 하예솔. 우리 엄마 아세요?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.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. 증오? 몰라요. 뭐예요? 증오가 뭐냐고? 신나면 더 까매지던 눈동자. 왜 이렇게 늦게 와? 보고 싶어 죽는 줄. 웃을 때 올라가던 입꼬리, 머리카락 한 올까지 아름답던. 그걸 다 합치면 그게 증오야. 난 아주 말캉하고 뽀얀 네가 제일 아끼는 고데기를 들 거야, 연진아. 니들은 참 그대로다. 우정도 그대로고. 내가 최근에 뭘 좀 알게 됐는데 내용이 세서 혼자는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하냐고. 걔네 밟고 싶은 마음 넌 알 것 같아서. 내가 추는 춤 아직도 보고 싶길 바래, 연진아. 물론 망나니 칼춤이겠지만 말이야. 박연진. 그날 소희가 떨어질 때 손에 쥐고 있던 거야. 야, 나 한 10억 부른다? 하루 종일 네 생각이나 하거든. 우리 좀 볼까? 까세요? 우리 둘이 보자고? 에? 누구요? 손명호? 궁금하다. 네가 보자니까. 딸 새끼가 너 지금 어디야?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들어와야 해요.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.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재준아, 넌 모르잖아. 알록달록한 세상. 우리 끝까지 완성해 볼까? 최혜정? 할게요, 막나니. 칼 좀 줄게요. 걱정만 해주세요. 엄만 절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. 무슨 일이 있어도.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네 편이야, 덕나. 손명호. 실종신고부터.